궁금한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만나는 장원재 길거리 중계 길거리 인터뷰. 오늘은 교육이 답이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 조형곤 대표와 이기로 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녹화를 처음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도 방송이 되는 겁니다. 뭐 저희는 저 예산이니까 뭐 아니, 인터넷 방송국은 네.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저 뭐 저 네.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네. 방송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장비도 많은데 예, 예, 오늘 이 예. 촬영팀이랑 일정을 못 맞춰가지고 아, 예, 예. 최대한 간편하게 찍어보자. 아, 그러니까 그런 나오긴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예. 몇 번 찍어봤는데 예.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요. 예. 아니, 스마트폰으로 요새 영화도 찍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말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 앞에 앉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마냥 신기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도 한 서너 대 동원해서 예. 찍으면 이제 각도도 다양하게 나오고 아, 편집도 그렇겠네요. 잘 되는 건데 아, 그렇겠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일정들이 안 맞아가지고 네. 예,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아, 제 거라도 여기다 세워놓을까요? 아, 진작에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이기로는 예. 어떻게 오늘 진행을 해보니까 뭐 네. 첫 진행이잖아요. 예. 프로그램 진행은 네. 할만해요? 뭔가 어색한데 제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어색하긴 한데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굉장히 제가 하면서도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앞으로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꼭 좀 해보고 싶다 이 얘기만큼은 정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제가 이제 교육 시민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10년 전에 이것을 시작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정책, 교육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학교 바우처, 교육 바우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우리 국민의 허리가 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 둘을 낳고 키우다 보면 초, 중, 고를 쌍둥이도 아니고 3년 터울로 보내려면 네. 12년인 것 같지만 실제로 15년이고 대학까지 하면 20년이 넘게 우리 국민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 또 입시, 또 여러 가지 교육 때문에 그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뭐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적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교육비가 한 학생당 1년에 600에서 800만 원씩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교육비를 그만큼씩 투자한다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산업이죠, 거의. 네. 교육 산업이죠, 맞아요. 네. 연간 130조 원,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GDP가 1270조니까 네. 교육은 다 부가가치 산업 아닙니까? 인건비 베이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그 140조가 GDP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별도 얘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그 중에 일부, 약 국가 통계로 20조 원, 네. 제가 볼 때 40조 원 정도의 사교육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을 지나친 사교육비에다 쓰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공교육 정상화, 그 해법으로 저는 교육 바우처를 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인터넷 그 TV, 배나 TV 네. 배우고 나누는다. 벌써 교육 냄새가 확 나잖아요. 네, 너무 네. 교육적인데요. 자, 네. 그러면 이 배나 TV에서 배우고 나누는데 국민의 2천만 학부모의 매월 사교육비 100만 원씩 줄여준다고 하면 야, 그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게 내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옷 사 입고 밥 사 먹고 여행 다니고 노후 준비하고 야, 진짜 학원비 줄여서 학원비 안 들여서 근데 학원 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그거 다 정말 네, 뭐 예, 예. 뭐 진짜 내수 소비 진작이 되면 경기 활성화 금방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감사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줄여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애가 셋이라 학원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찮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배우고 나누는 텔레비전이 저의 어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국민들한테 조회수가 한 1000만 번? 네. 이 정도까지 저희도 꿈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좀 가서 이런 얘기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분도 못하고 교육정책 맨날 얘기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예컨대
자유형 사립고가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교육 정책 현실 진단 해법 제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좀 많은 국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네. 진행자인 이기로 군의 어떤 네. 바램 목표 이런 거는 뭘까요? 네. 제 바램으로는 저도 사교육비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일단 학생은 아니지만은 많은 저희 동네에 학원가가 있는데 아주 밤늦게까지 학원들이 바글바글하거든요. 정말 바글바글한데 사교육비 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저건 참 아깝다. 저 친구들이 저도 학원을 다녀봐서 알지만 사실 내가 학원 다니면서 논 게 더 많은데 라는 생각에 교육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 많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쓴다면 사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과잉 투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아이는 교육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과잉 투자 맞긴 한데 네. 예컨대 공교육의 효율성, 공교육에 그 투자되는 국가의 공적 예산이 초중고 학생 하나당 1년에 6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야. 굉장한 돈이죠. 네.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돈인데 그것의 효율성이 이제 이만큼이다, 100이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 나는 우리 애가 영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나는 태권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박태환 김연아를 만들겠다. 그렇죠. 과잉 투자가 아니라 더 글로벌한 더 넓은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 차원은 달라요 문제가.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투자한 만큼 더 그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중복 투자. 그래서 예컨대 학원에서 다 배워왔지? 여긴 넘어간다?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맞아, 그런 적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잖아요. 예, 예, 예. 네, 저도 그런 적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많아요. 네. 저도 학원 선생님이 예. 학원에서 이건 많이 배웠지 넘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학원에서 배웠지만 저는 공부 안 해서 몰랐거든요. 그럼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맞네.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은 네. 배우지 않고 넘어가는 거네요. 그게 바로 네. 공교육의 비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과 공교육이 같은 걸 같은 시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저녁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자 공교육도 잘 가르치면 사교육은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아닌 네. 예체능이라든지 그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더 잘 가르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교육의 영역을 사교육이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가운데 하나는 네.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적이 교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 시스템이고 네.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거라면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다른 말로 네. 철밥통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뭐. 예, 예. 근데 이 말에 일말의 진실이 좀 깃들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이제 학원도 우리가 공격을 좀 해야죠. 예. 네. 아니 교사가 되려면 교사도 고시라고 할 만큼 임용고시 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대 갔다고 다 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탈락률이 얼마나 되죠? 굉장합니다. 네. 예.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될 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교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아 정말 인재들이네요. 정말 인재들이죠. 네.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면 교직원이지 학원 강사 안 하십니다. 네. 원장부터 강사까지 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지자면 실력으로 따지자면 한 수 아래이신 분들이죠. 출발선에서는. 출발선에서. 네. 그런데 학부모들은 학원에 가면 왠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과정에서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근데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됐냐면 학원은 학생이 모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네. 학생이 안 배우면 자기 일자리가 잘리는 거예요. 급여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급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 냉정한 세계로군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는
아무리 잘 가르친들 더 보상이 없고요. 아무리 못 가르친들 제재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공교육의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조금 의욕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하면 인권 단합이라고 해요. 인권 단합. 이야. 학생 인권 단합하지 마라. 네. 애들이 쉴 권리가 있잖냐. 휴식할 권리. 학생 인권 조례. 이게요. 그래서 의욕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떠들잖아요. 네. 저 같으면 손이 몇 번 올라갔을 거예요. 내 아들 키워보면서 네. 알죠. 중학교 때. 아, 이게 이제 인권, 학생 네. 인권에 이제 저촉이 된다. 그렇죠. 네. 이 굴밤도 못 때리죠. 그 다음에 뭐, 과도하게 숙제도 못 내죠.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으로 너 떠들었으니까 벌점 10점. 너 벌점 10점. 너 벌점 10점. 학교가 얼마나 비인간화 됐는지 오히려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비교육적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된 거죠. 학생 인권의 핵심은 학습권이거든요. 네. 공부할 권리.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 인권 조례는 머리 마음대로 할 권리, 휴대폰 쓸 권리, 공부 안 해도 될 권리. 그래서 정말 그 수준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보려고 하면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일부 진영에서 야, 학생 인권 침해하지 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곰탕집 가서 곰탕 얘기는 안 하고 반찬 얘기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건데. 아,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정리돼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학원에 더 신뢰를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학원을 다닐 때. 네. 네. 아, 그게 또 문제가 있었네요. 예. 근데 학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따지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또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얘기가 많았다는 게 예, 네. 지나치게 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재설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뭐 얘기 소재, 주제는 끝없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나옵니다. 네. 뭐 급식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교과서도 나오고 뭐 그냥 학교 얘기만 네. 학교의 히읗 얘기만 나오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이야,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2년, 3년 가는 게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걸지 아닐 걸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바로잡는 길 그만큼 멀고 험하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조형곤 이기로의 교육이 답이다.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시청자 여러분 꼬박꼬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